예, 안녕하세요.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5월 9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로운 날에 아름다운, 더 진실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 뭐, 어려운 의미가 아니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할수 있다는 거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에는 어떤 고통이 또 희생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것,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내가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 욕심, 내 것을 주장하면 그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죠. 피곤하고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그럽니다. 놀자 그럽니다. 나만 생각한다라면은 다 귀찮다고 그러면서 그냥 편히 자거나 휴식을 취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피곤하더라도 아이들이 원하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놀고 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내가 많은 일을 날 바깥에서, 집 밖에서, 직장에서 했을지라도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라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 그 아이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 해줘야 될 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또한 내 가정, 내 직장 아니면 나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나의 환경,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볼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내 시간들을 쓸수 있는, 줄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나로 갇혀 있다라면은 내 것으로, 내 생각으로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지 못하죠. 또한 내 가정만 생각한다라면 또한 그것도 사랑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나를 벗어나고 내 가정을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일들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 사회에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삭막해지는 이 세상, 삭막해지는 요즘 왜 사랑이 없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죠. 자기 자신이고 자기 가정만 돌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 가족이 다른 사람, 뭐 양로원을 찾아간다던가, 고아원을 찾아간다던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함께 할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수 있고요. 또한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가정이 있다라면은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또 뜻을 같이 하여서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또는 어려움 가운데 도움이 필요로 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떠한 사람들은 가지지 못해서 그 문제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탤런트, 내가 가진 어떤 능력, 시간, 그 모든 것, 사소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이라도 나눌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노래할 수 있다라면 그 노래하는 아름다운 그 목소리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위로를 할수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갇혀 있죠.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자기 교회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이유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안에 있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공유하라고. 우리들의 죄는 그것입니다. 나로, 나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목적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한다는 그것이 죄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그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나로 벗어나게,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회를 위하여서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나라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내 시선이 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내 시선이 옮겨져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할수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저는 그게 바로 경건한, 진정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자, 경건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가들리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라. 세상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만 봅니다. 자기만. 그런 것에 물들지 않고 그것과는 반대적으로 다른 사람, others, 다른 사람들을 볼수 있고 그 고아, 과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본다라는 것.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같이 행할 수 있는. 물론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 얻었다라는 것, 내가 뭐 이런 단체 이러한 일들을 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 얻은 구원 얻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이제 경건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테이크케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켜주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함께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과는 다른 정욕의 자기 살이 사욕에, 불의에, 부정에 휩싸이는 이러한 세상과는 물들지 않는, 벗어나는, 그래서 의로운 것, 힘들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정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의로운 것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얻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을 할수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은 축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죄를 씻어주셔서,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죽어 있는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 참된 교회. 우리 가정에만 내 가정만 돌보는 내 가정만 챙기는 내 가정만을 위하여서 시간을 할애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가정도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정말로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나누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글쎄, 그게 큰 일일까요?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정말로 아주 쉽게, 아주 간단히,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마음을 줄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